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시트 중에서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수정하지 못하게 암호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통째로 암호 거는 것이 아니고 파일 안에 있는 시트만 하나 골라서 수정하지 못하게 암호를 거는 것입니다. 파일 안에 4개의 지점별 시트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같은 파일에 있는 시트라도 원하는 시트만 수정할 수 없게끔 암호를 걸어 보겠습니다. 부산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합계 숫자가 바뀝니다.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암호를 걸어 보겠습니다. 부산 시트 검토 들어가서 시트 보호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더 똑같은 비번을 입력합니다. 확인. 그럼 한번 수정을 해보죠. 숫자를 클릭합니다. 수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어느 셀을 클릭하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타납니다. 부산 시트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를 풀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시트 보호 해제를 클릭해서 비번을 입력합니다. 확인. 이제부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죠? 여러 개의 시트 중에서 원하는 시트만 암호를 걸어서 수정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